도전하는 젊음이 아름답다. 레스코프로의 배틀 신화 신인과 얼굴 전문 MC 강백호입니다. 아, 이곳은 말이죠. 사람의 향기와 여유가 느껴지는 아, 조금 멀리 떨어진 아름다운 카페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 카페에서 차를 한잔 할 수 있는 이 여유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예전에는 이 카페라고 하면 아, 만남의 장소, 소개팅과 미팅의 장소. 하지만 요즘 너무 각박해져서 아, 그런 요청이나 제의가 사라졌습니다. 많이 아쉽죠. 그런데 말이죠. 요즘 저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배틀 신화, 제2의 신화찾기 프로젝트 상금 1억 원이 걸립니다. 바로 여보세요. 지금 밖을 보십시오. 리무진이 한 대 보일 겁니다. 이제 타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령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방이 보이십니까? 그 가방을 열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 1억 원의 주인공을 찾아내야 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지난 6월 5일 신화 콘서트에서 멋지게 미션을 수행해낸 배틀 신화 1기 6인의 멋진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6월 5일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열린 초특급 대마도 콘서트 신화 썸머 스토리 페스티벌 2005 그 현장에 배틀 신화 1기가 모였다. 왜? 민우가 내린 미션 신화와 함께 무대에 서기 위하여 그 쨍쨍한 태양 아래서 뜨겁게 달궈진 랩핑카 위에서 자신의 끼를 200% 발휘했었던 배틀 신화 2기 도전자의 모습도 기억하십니까? 배틀 씨가 유난히도 따가운 햇살을 불사하고 배틀 씨와 이기생들은 거의도 잊은 채 뭔가에 몰두한 배틀 씨와 도전자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미션 배틀카 공연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 안녕하세요. 참 중요한 일이라는 말에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배틀 신화 1기생들도 2기생들도 모두 생방송으로 펼쳐지는 6월 24일 월 결선에 정말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배틀 신화 1기생들과 2기생들 어떻게 일주일을 보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왜요? 그렇죠. 그림자처럼 그들을 응시하고 있는 그분! 여섯 명의 그 날카롭고 냉정한 눈! 신화 스트릿! 스타트! 신입사원 끝나고 한가 한가 싶었더니, 에릭은 뭘 촬영 중인지, 오늘도 바빠!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정재익 이 사람은 목소리가 다른 사람 똑같아요. 혜성이랑도 비슷하지. 대한민국 최강의 국가대표 래퍼 에릭. 배틀 신화 제작진은 에릭의 명성에 걸맞는 특명을 내린다. 레이블 심사. 테이크업은 팀이 무덤에 나와 좋은 것 같아요. 팬분과 다르게 관객들이랑 이렇게 같이 뭐 동작도 하고 악기도 하고 그런 여유가 있어요. 하이바는? 동선에서는 이제 강원래 선배님이 굉장히
무섭게 하시고 안정우씨는 그래도 좀 아이들한테 잘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녹음실에 막 갖다 들어가시니까 되게 무서워지시죠. 가사 한 날 좀 똑바로 해주세요. 뭐라 그런지 한마디도 모르겠다. 최강 래퍼 에릭 하나도 놓칠 수 없다. 디테일 심사 돌입. 지금 뭐 일단 랩하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가사에 너무 의존을 하는 것 같아. 가사를 보고 그대로 읽으면서 랩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딱딱해지는데 그것보다도 그 원래 원곡을 들으면서 만약에 이게 영어가 아니라 뭐 아프리카 말이라도 못 알아듣는 말이라도 그걸 똑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달라지고 느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T.O.P 팀에서 안지현 군 뭐 아직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일단 처음 녹음실에 들어가서 녹음할 때 긴장감이 가수라면 누구나 뭐 이해할 부분인데 그 긴장감만 없고 그냥 더 편하게 했으면은 훨씬 더 아마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지현 군. 에릭의 선택 안지현. 랩은 처음 봤는데 랩은 그나마 좀 해봤어요. 이봐 박진감 군 랩은 조금 해봤다고? 와 실력은? 야 지금이 제일 낫다. 이대로만 부르면 괜찮을까요? 승현아, 예. 아,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네가 진짜 잘하고 있어 하는 얘기가 아니야 임마. 많이 끝나면서 녹음한 거 봤는데 일단 그 녹음한 노래 자체의 결과를 들었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고 그리고 그 랩하는 친구들은 일단 그 뭐 안 해봤던 랩이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나중에 연습하고 들어가서 녹음을 했는데 괜찮은데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원래 앤디랑 지니 파트 내가 진짜 나는 그게 진짜 그 랩을 했던 친구들 우리 목소리 편도 괜찮았고 그래 원래 그게 좀 더 반복이 많고 또 쉬운 랩이긴 한데 그래도 잘했던 것 같아요. 잘 어울리게. 응? 이게 웬 노트북? 하하, 배틀시나 이기 도전자들의 면모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품! 안녕하십니까. 분석 심사의 대가, 김동환입니다. 배틀시나. 분석은 내가 한다, 김동환! 네, 지금까지 에릭씨가 랩핑카 공연 장면을 지켜보셨는데요. 아, 아주 훌륭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랩핑카 공연 장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녹음과 그 준비했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또 그 덕담 한마디를 던져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돌쇠가라면 서러운 동안 랩 꼭 필살 줄이야. 와 역시 분석 심사의 대가답다 김동완. 마이크를 녹음하실 때 작곡가분들은 모르는 그 가수들만이 아는 건데 녹음하실 때 왜 자꾸 이렇게 피하세요? 피하지 마세요. 예. 그거부터가 되게 자신 없는 행동입니다. 마이크랑 직접 싸워야 돼요, 자꾸. 예. 가수들은 그, 라이브만 하는 게 아니라 녹음한 걸 많은 분들한테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랑 하는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마치 배우들이 카메라랑 하는 싸움에서 지면 안 되듯이. 그리고 김재현 씨는 그, 이민우 씨 파트를 노래하셨는데, 샤우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아저씨들이 왜 술 취해가지고 노래 이렇게 노래하시는 것을 노래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점들이 제가 너무 그 테크니컬한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예. 그 진짜 소리나는 법은 모르면서 테크니컬한 면만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그 안 좋은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 아 정효성 양은 제가 처음에 유망주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분인데 그 녹음하는 모습이 되게 집중력 있어 보입니다. 예, 앞으로 노래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뭔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예. 아 개인적으로 그 후렴구 부분은 저희 신화보다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좀 가녀리게 불렀어야 되는데 아 어린 분들이라 그랬는데 가녀린 그런 느낌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오 괜찮은데. 그 정재희군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신 있게 그 경험이 해결해 준다. 시간과 경험이
제임스 딘이 처음에 그 첫 영화 촬영을 했을 때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이 풀장에서 하는 파티 장면이었는데 수많은 그 여배우들과 남자 배우들 엑스트라 앞에서 소변을 봤대요. 자신감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억누르던 무언가를 그런 식으로 그 표출해버린 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그런 짓을 한 건 아니고 뭔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다 보면은 자기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인데 염소가 몇 마리 들어가 있네? 염소 좀 나와라 그러지? 정재희군 염소를 빼고 소를 내세요. 네. 박효신 씨처럼. 되게 안타까워요. 그 배도 이렇게 있고 노래도 잘하는 것 같아. 느낌이 너무 좋은데 지는 남자가 나라고 말하지 이러고 그냥 겉으로만 되게 노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만한 관악기를 배로 갖고 계신데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병재 씨랑 좀 비슷한 덩치의 흑인이 그 예전 카펜터스의 슈퍼스타를 부른 일이 있어요. 슈퍼스타의 루터 벤더러스가 불렀던 슈퍼스타를 아마 리메이크에서 불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여유 있고 깊이 있고 이렇게 온화한 미소까지 띄면서 노래를 하거든요. 병재 씨가 느낌은 그만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보시고 그걸 좀 표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최성재 씨 되게 느끼하네요. 느끼한 거 좋아요. 네. 네, 카메라 앞에서 느끼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거예요. 네, 느끼한 거 조금만 빼시고 리듬 타는데 더 신경을 쓰시라 그러시지 않던가요? 네.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에게 좀 희망을 줘봐. 좀 희망을 주시지 그랬어요. 안타깝습니다. 누가 노래하는데 이러고 노래해요. 마이크는 여기만 있는데 누가 이러고 노래를 해요. 고쳐나가야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수생들 중 6명만 뽑는데 말이죠. 예. 저희 브랜드 팀에서는 김장현 씨가 잘생겼기 때문에 노래도 잘하시고 예. 워낙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물론 기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미지로 그 연예인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얼굴로 판단하고. 김장현 씨는 탁월한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뭔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술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쿨 너무 잠깐 지나가서 내가 생각하는 기대주인데 발음이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노래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그 약간 어설픈데도 어설픈 게 매력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편애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송나연 씨는 성량 되게 좋으신데 그 노래 스타일이 안 맞으시죠 사실 잘. 하기가 좀 애매해서 고생하신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 꼭 실력을 과시해 주길 바라겠고요. 이 팀들은 전신적으로 노래하실 때 다 Hey, come on 이러고 하시네요. 네. 말할 때조차도 집에서 이러고 전화 받으면 목소리 잘 안 나오잖아요. 가사를 굳이 봐야 되면은 이렇게 보고 하시던가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0명 여러분,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트레이너로 계시는 선생님들, 작곡가님들의 얘기 비판도 달게 봐주시고 고생스럽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이뤄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얄미워 보이고 선생님들이 미워 보이더라도 잘 캐치해내서 짧은 시간 내에 고칠 수 있다면 꼭 고쳐내시고 준비를 알차게 하셔서 결선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뽑힐 6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동원의 말대로 배틀시마 뒷배틀이 눈앞에 닥쳤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월 결선을 위해 1기 통과자도 2기 도전자도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 배틀 서바이버 6월의 생존자 9인의 영광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동원의 뒤를 이어 가요 소니 프로그램의 MC로 데뷔하는 앤디. 어이 촉 여유 촉 앤디의 MC 데뷔전 이상 무 보안 형을 이어서 제가 MC를 맡게 됐는데요. 지금 제 옆에 저와 같이 MC 할 분이 있습니다. 짜잔! 박효원 씨라고! 효원 씨! 배틀시마 아십니까요? 배틀시마요? 예! 엠넷에서 제 2의 신화를 만드는. 이야, 벌써 이 소문이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효원 씨가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자신감! 첫 번째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꼭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혜성 씨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바로 2층 대기실에 있는데요. 또 혜성 씨가 또 이 가요 프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1위를 할 수 있어요.
각종 순위 프로그램을 석권하며 혜성같이 등장한 신인 솔로 가수 혜성. 앤디가 진행하는 순위 프로그램에서 과연 혜성은 1위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앤디의 첫 방송 긴장된 1위 발표의 순간 1위는 축하해. 네, 안녕하세요, 혜성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죠? 저 1등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분 좋은데, 일단은 이 기분 좋은 와중에도 배틀신화 1기 여러분들과 2기 여러분들이 배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 중에 보컬 트레이닝을 하셨다는 얘기 듣고 제가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 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으면 우리 강에서 이렇게 오늘 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의 실력을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우리 사랑 친구는 할 순 없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친구 같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도 자신 낼 수 있는 그런 성량을 다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 입을 좀 더 크게 벌리면 좀 더 크게 들릴 수 있거든요. 제가 입이 작아서 녹음할 때 보면 좀 추하지만 입을 되게 크게 벌리고 일부러 녹음하는 편이에요. 그런 걸 좀 연습했으면 좋겠네요. 이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목소리가 약간 굵어지는 것 같네요. 뭐 노래 초이스에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하, 민우 씨 비하 부를 때는 너무 얇은 소리가 나서. 정말 희성은 연습을 통해서 부단히 만들어진 가수거든. 하! 뭐 이런 거만 멋있게 벌고 막 이런 거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나빠요, 참 그대. 지금 제가 뽑았던 친구 아닌가? 그죠? 그때보다 몰라, 그때는 무대라서 좀 긴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뭐라 할까요? 노래하는 게 힘들어 보이는데 이제는 좀 여유도 많이 가지고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배틀 신화 2기 보컬 심사 파트! 땅을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음도 제대로 안 올라가고 음을 섞기도 어렵고 자신이 없어 보이는 느낌을 강하게 주게 되니까 땅을 보고 노래하는 습관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직 그대에 봉기 남아 노래를 더 잘하네요. 1기보다 지금 초반 보는 게 초반인데 어떤 기성 가수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좋은 톤이에요. 내게 하고픈 말들 노래 잘한다. 중력을 들여서 노래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땐 너무 힘이 들어 지쳐버렸어. 거설. 또 가사를 까먹으면 죄송합니다. 가사를 까먹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가사를 그리고 오디션 최소한 저는 예의가 가사 정도 외우고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보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그걸 열심히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정도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친구는 저와 협소한 바이브레이션을 갖고 있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신혜성 씨 플러스 강타 씨 이렇게 두 분의 목소리가 믹스된 듯한 느낌인데 박정현 씨도 얘기하시네요. 강타는 혜성이랑 합쳐놨다고. 그대 꿈 그대여 날 떠나가 이제 노래를 어디서 배우셨는데 이렇게 부르시지? 여기 너무 귀엽다 근데
여기서 일기 참가자들 이제 여섯 분들 꼽히신 분들 이제 세 분 노래를 들어봤는데 일단은 그때 결선 때보다 더 이렇게 나아진 모습이 보여서 너무 기분 좋고요. 아, 여러분들의 들어볼까요? 고지가 저도 살짝 보입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또 2기 도전자 여러분들은 1기 때 봤었던 시기들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월등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6월 24일에 있을 1기 도전자 2기 도전자 발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뱉을 때 여러분들이 진 면목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전진. 한 연예 프로그램 녹화장에서 새처럼 그렇게 날아다니는 스카이가이 전진을 만났다. 배틀신화가 왔다고. 배틀신화. 아니 배틀신화 카메라 어디 있는겨?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지금 또 저희가 지금 촬영하다가 지금 배틀씨나 그 또 영상이 왔다고 그래서 지금 밥을 먹다 말고 지금 왔습니다. 밥보다 중요한 전진 초이스. 이번에 또 새롭게 또 배틀씨나 1기 분들하고 2기 분들하고 약간 배틀 형식으로 지금 그런 자료가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플레이 뭐 드디어 1기에서 또 굉장한 충실력을 보여준 김혜리 양입니다. 나이도 14살이고요. 근데 그전까지는 팝핑이나 이런 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엔 또 제가 말을 했던 그런 안무도 굉장히 잘 소화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더 많이 느신 것 같은데요. 박진감군, 제가 또 예전에 참 느낌있게 춤을 잘 춘다고 했던 그런 분인데 네, 지금도 굉장히 파워풀 하면서도 느낌 있게 또 잘 추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춤을 추셨던 그런 춤인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안무를 많이 짜셔서 도전을 하시는 게. 아, 예, 예.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로운 천천에게 다가온 여인의 취향. 저희 배틀신화라고 네. 이 친구들은 지금 1기, 1기에서 뽑힌 친구들. 누가 물어봤나? 이것저것 틀어놓는 배틀신화 홍보대사 전진! 배틀을 하는. 여자예요? 아니 저분은 타영민군 남자입니다. 아, 남자분은? 이 친구는 안무를 잘 하긴 하는데 조금 이제 힘 조절도 그렇고 자기 그 개성이 좀 예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안무만 그렇게 외워서 하는 느낌은 별로 아닌 것 같고 재즈나 그런 걸 조금은 익히시는 게 좋은 게 그래야 선을 확실하게 이렇게 뻗을 때 뻗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저희 노래인데 저희 안무를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폭탄머리 천명훈 고슬기 양. 90년생이에요. 느낌도 있고. 사진이랑 많이 틀리네요. 근데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나이에 90년생이면은 파워도 있고 그런 힘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네요, 진짜. 몸을 주체를 못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명훈이 형이 좀 힘들어서 안 하시는 건데, 예전에도 아시잖아요. 에너지 춤꾼 하면 또. 그때를 아십니까? 댄스의 지존 전명훈. 전명훈 가나사대. 춤꾼이란 이래야 한다. 눈빛이 약간 좀, 살아 있어야 될 듯한. 배윤미 양, 91년생입니다. 춤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 때 학교 다닐 때 극기우연이나 이런 수학여행 때 춤, 단기자랑 할 때 추는 춤 하루 또 달라요. 요즘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전문가 되겠다고. 어떻게 15살에 그러니까. 웨이브라고 했죠? 되게 이해가 나네. 네, 굉장히 최현 씨 같아요. 막 주시는데. 이 친구가 그 친구예요. 이 친구가. 잘하나봐요. 예, 약간 코믹 춤 그런 스타일을 굉장히 잘 소화하는. 표정도 그렇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포함을 한다면 끼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친구는 부담스러운 느낌만 조금 빠지면.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말 실력이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그렇죠. 배틀 신화의 유익성, 공익성, 뭐 아무튼 좋은 점을 늘어놓는 전기. 아니 이봐, 심사는 다 한 거야 그래? 일단은 게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 계속 보시는 자극이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마음속으로 춤추고 있어요 같이. 이 친구도 굉장히 잘하는데. 파핑이나 하는 친구들을 쉽게 얘기해서 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만의 길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약간 동작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게 끊을 때도 계속 이렇게 끊으시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동작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아까 그 전에 친구는 좀 더 잘했어요. 이 친구가 길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확실하기 때문에 훨씬 더 동작도 크게 보이고 얼떨결에 배틀 신화 개관 심사위원이 된 채연. 과연 그녀의 선택은? 고슬기 양이 제일 굉장히 파워풀하면서도 외부도 확실하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힘도 있고. 네. 굉장히 표정 같은 것도 좋았고. 표현력도 많아서 저는 고슬기 양을 채연 초이스? 네. 일기 댄스 참가자들을 꼼꼼히 심사한 전진. 친구가 있어요. 그의 선택은? 그 장식? 그 친구 가장 잘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는 자기만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개인기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거 말고도 이제 보통 그런 안무 같은 걸 만들어서 더 표현을 한다면은 더 인정을 받지 않을까. 오디션 전쟁 배틀 신화. 아, 제가 여러분들께 매주 그 코크플레이.com에 가서 투표라는 말씀만 드렸지, 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코크플레이.com에 직접 들어가서, 아, 투표를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추천은 어떻게 하는지, 아, 또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직접 오늘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맨날 코크플레이닷컴만 외치대던 MC가 오늘은 웬 일로 컴퓨터 앞에 앉으셨나요? MC강에게 주어진 미션, 투자, 투표, 추천을 구별하라. 첫 번째, 투자. 자신이 보유한 플레이 포인트를 도전자에게 투자하면 해당 도전자의 랭킹 점수에 반영된 일. 두 번째, 투표는 도전 진술자 5명 가운데 하루 1회 총 6명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한 사람에 대한 추천은 오직 한 번뿐이에요. 누군가를 추천하려면 요모조모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추천하십시오. 코크플레이닷컴 플레이짱의 대반란. 플레이짱을 통해 노래짱과 댄스짱에 도전하는 배틀신화 외에도 최강의 인터넷 스타를 가리는 빅이벤트가 시작됐다. 그동안 인터넷 속을 유령처럼 떠돌아다녔던 스타의 정체가 코크플레이닷컴을 통해 밝혀집니다. 내가 만나고 싶었던 스타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 떨려 층브라더스까지. 내가 뽑은 최강의 인터넷 스타는 오직 배틀 신화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디션 전쟁 배틀 신화. 배틀 신화 1기 통과자 6인과 배틀 신화 2기 도전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트레이닝이 트레이닝을 거듭해야만 했다. 목표는 하나. 배틀 신화의 첫 번째 배틀. 배틀 서바이버. 부인의 선정되기 위하여. 네. 배틀 신화 1기, 2기 여러분들이 월결선 준비로 얼마나 치열한 시간과 경쟁을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아, 이렇게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투표해주십시오. 키워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워너비어스타, 워너메크스타,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지금 여러분들 투표 기다리고 있겠고요. 아, 배틀 신화, 아, 도전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시점과 지정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신화의 시련, 지금 보시죠. 워너비어스타, 워너메크스타,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배틀 신화 2기 여러분들이 레피니카 공연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릴 때 우리 1기 여러분들 뭐하겠습니까? 2기 분들은 노래뿐만 아니라 춤까지 모두 공연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단지 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기 여러분들께 미션을 요구하셨습니다. 신화의 노래 5에 맞춰서 1기 여러분들이 노래와 춤까지 완벽하게 소화해서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해성의 미션입니다. 대승이 내린 청천벽력 같은 미션. 오후에 춤과 노래 다 보여줘라?
춤은 그렇다 쳐도 노래는 어떻게? 그렇다고 좌절할 우리가 아니다. 이미 5월 결선을 통해 단련된 1기 통과자들 한다면 한다. 네, 우리 신혜성 씨가 1기 생존자 6명들에게 엄청난 미션을 또 이렇게 명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5를 완벽하게 수행해내라 그랬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녹음하고 있는지 그 장면 제가 입수했습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되게 끼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펴있는 것 같아서 지금 5란 노래 녹음할 때 저희도 좀 힘들었어요. 민우 씨가 우리 멤버 중에서 가장 무대에서 노는 친구이고 리듬감도 되게 좋고 실제로 클럽에서도 굉장히 음악도 느끼고 춤도 느끼는 친구라 지금까지도 우리 힘들어서 못하는데 그런 친구가 만든 노래를 우리가 한다는 게 민우 씨의 느낌을 이렇게 전달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막 해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김혜리 씨는 춤출 때 보면 굉장히 발랄하고 즐거워 보였거든요. 노래할 때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오라는 노래는 우리가 부렸던 기교를 전혀 안 부려도 되고요. 노래를 좀 못해도 돼요. 음도 좀 틀려도 돼요. 이 리듬에 얹혀져서 정말 춤도 추실 텐데 그러면서 노래를 하시다 보면은 아마 다들 멋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승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무모한 자신감이 있는데 그런 거 좋습니다. 예. 아주 무모해야 돼요. 이 무대에 선다는 게. 강재규 군도 너무 뻣뻣하게 노래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진태화 얘가 되게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태화군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오 녹음하는 거 보고 실망했어요. 예, 잘 못 따라가시네. 너 태화는 형한테 지금까지 발라드 부르는 모습 많이 보여줬잖아. 근데 이건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비트를 딱딱 끊어서 불러야 돼. 네가 타면서 본인이 발라드를 많이 부르면서 했던 기교들이나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다 빼시고요. 오란 노래 계속 들으면서 민우처럼 이렇게 좀 어깨도 이렇게 들떡들떡이면서 노래도 연습해보시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노래가 되거든요. 이게 들썩이다 보면은 내가 악센트 줘야 될 부분이 자연히 들어가요. 마지막 오오 몸짓 속에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이게 그 배신이 좋은 사람도 잘 안 되는데 이거를 해내시려고 그러니까 느낌이 하나도 안 살아 보인다고 아까도 박근철 씨가 얘기하셨는데 흔들어보는 껄렁껄렁하게 굉장히 껄렁껄렁한 노래예요. 민우 씨가 껄렁껄렁하잖아요. 예. 이 껄렁껄렁한 느낌을 노래 속에 최대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갑자기 만화 영화로 싹 갔네. 갑자기 선민이가 부르니까 무거태 그 뒤집 덤덕이 때 다가와 이렇게 부르잖아. 자, 이번 무대에 쓰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얻은 만큼 잘 준비해서 짜릿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방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아무리 신화산이 높다 하되 나를 너무 기다리게 하는 거지. 아 잠시만요. 아직 그 약속 그 아직 그 친구들이 그 안 왔거든요. 죄송한데 여기 하나도 안 쉬면 어떡해요. 몇 시간째요. 그 친구가 와서 내 잠시만요. 저기요 강병규 씨. 어 이놈의 자식. 참.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사실 오늘 앤디가 올지 몰랐어요. 아, 설마. 아, 진짜 저는 오늘 그 동환 씨나 네. 에릭 씨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질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지금 진짜 한 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전진 씨 기다리다 그때 전진 씨 몇 대 때렸었잖아요. 근데 앤디 씨가 보니까 마음이 확 풀리네. 앤디는 늦어도 돼요. 왜냐면 지금 방송계를 경쟁 중이라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 많은 거 저희들 다 알잖아요. 감사를 딱 정리했고 지금 바로 지금 얼마 전이죠. 그 에스모 방송국의 그 인기 가요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게 됐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늦을만 합니다. 아닙니다. 예? 늦을만 합니다. 정말로요. 방송에는 제가... 조금 안 좋게 나갈지 몰라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우리 감독님이 아주 안 좋게 편집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말이죠. 아, 우리 먹고, 아, 뭐, 잠 집중 분석 토크도 뭐지 먹고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많이 기다렸기도 했고, 또 우리가 또 가요 프로그램 예? 시간이 없어요. 가요 프로그램 MC된 기념으로.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쫙 한번 돌리십시다. 쫙 박수! 아, 우리 뭐, 우리 MD가 오늘만 한번 쏜다 그러니까. 저기요! 저기요! 수고하세요! 가요! 이거 먹고 갑시다. 우리는 배틀 신화입니다. 다시 한번 가요. 칩시다. 네. 우리는 배틀 신화. 우리는 신화. 참 웃긴 친구예요. 아, 지금부터 저희들이 배틀 신화 2기 도전자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 분석 토크를 또 우리 MD님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우리 그 맞습니다. 배틀 신화 2기 도전자들이 레피카 무대 공연 어떻게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지금 뭐 가수들이 앞에 와서 왜 근데 가수들이 이렇게 앞에만 나오면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이 취임이냐?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 이게 개인기예요. 이제 예. 랩할 때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예. 뻗으면서 이렇게 그 박자를 맞춘다는 예. 뜻이죠. 네. 예. 이게 하다가 길잖아요. 이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뻘쭘한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갑니다. 아하, 그냥 들어오기는 뭐하고. 아, 그렇죠. 나간 김에 좀 더 나온 김에 예, 그렇죠. 어, 그 이렇게 의상도 굉장히 예. 그 일단 저희가 TOP 예. 때 흰색이 네. 컨셉이었어요. 그래갖고 흰색을 맞춘 것 같아요. 안무가 좀 어느 순간까지는 맞다가 막 저거 보세요. 아. 막 엉키고 막 저쪽이 우리 지연이 씨죠. 우리 안지연 군은 안무를 그 한 소절은 까먹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분의 활약이 없어요. 그래서 주면 우리 앤드 씨 분은 어떻게 해요? 아, 틀렸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옆에 사람 보면서 맞추면 되는데 그냥 주저앉는 앞에 있는 분이 주저앉는 그러면 안 되죠. 앤디는 처음에도 많이 틀렸어요. 지연 씨 같은 지연 군 같은 예.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 그럼 엄청 많았죠. 어 그래요? 예. 그냥 저는 만약에 아무 틀리면 아픈 척을 해요. 어? 아! 예. 왜냐면은 아무래도 혼자 틀렸는데 다른 멤버들은 다 열심히 치는데 미안하잖아요. 무릎 같은데 이렇게 무릎을 잡고 공연 끝날 때까지. 아, 이러다가 생각이 나요. 생각나면 이제, 하면 이렇게 또. 아, 주원을 불사르는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예.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 그럼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방송에서는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딱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틀리면, 이것보다 그냥 대체를 이제 아픈 척을 하는 게.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 아무튼, 그렇지만 다른 멤버들 좀 미안할 것 같아요. 저 친구 되게. 아, 그럼요. 네. 점수를 만약에 내가 본다면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7점이요. 7점. 왜냐면, MDC가 지금 우리 공연 모습을 보고 어느 팀에 가장 점수를 많이 줄지와 현장에서의 우리 신화청 여러분들이 스티커로 표현을, 네. 스티커로 표현을 네. 얼굴이 가려요. 굉장히 또 예민하시군요. 아, 그럼. 아주 공정하게 점수 네.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팀입니다. 신화 멤버 중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누구? 이유는 앤디. 아. 귀엽다. 그리고 다른 멤버들보다 훨씬 더 솔직해 보인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바로 또 표정. 또 좋아지고, 분위기 좋아지고. 여성분들이 좀 따라하기 힘든 안무인데, 여자, 우리 여학생들 굉장히 잘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개인기도 보면요. 네. 이게 더 여유롭게, 그냥 재치 있게 그냥 넘어가고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점수를 또 우리가 안 주고 갈 수 없죠? 저는 헤이커먼 팀한테 10점을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반에 10점이요? 네. GTU 아직 보지 않으셨는데? 네. 랩도 들어보고, 노래도 들어보고, 아니, 녹음한 거 들어봤는데요. 좀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그래도 거의 좀 비슷한 정도로 했고, 또 안무도 이렇게 많이 틀리지 않고, 정말 이렇게 파워풀하게. 브라보. 그리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시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 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브라보. 그래서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TOP 팀이 7점, 헤이커먼 팀이 10점이 지금 나왔습니다. 과연 네. 신화창조의 점수, 스티커 점수와는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자, 다음. 아, 이거 10점 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브랜뉴 팀이죠?
저 지금 튀기기 어떠세요? 튀기기. 오. 아, 저때 말이죠. 저 뜨거운 땀을 굉장히 튀겼단 말이죠. 아, 지금 저 모습. 저 모습 저희 현장에서 굉장히 제작팀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지금 마이크가. 마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인데 왜 마이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게 립싱크의 허점이죠. 맞습니다. 요 여섯 명 중에 아 저 친구는 참 신화 멤버가 될 자격이 있다든지 느낌이 확 들어오는 친구 혹시 있었나요? 브랜드 팀에? 왼쪽에서 세 번째. 네. 아 장현 씨. 네. 오 장현 씨에게 남다른 또 이렇게 또 시선을 주는 이유는 강해 보여요. 왠지 전진 씨를 보는 것 같아요. 어 전진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저분에게서 아, 예. 장현 씨에게서 그 왠지 크기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공연을 한 브랜뉴 팀의 점수는 우리 엔디님의 점수는 9점입니다. 2점이 요 마이크. 아 마이크죠. 아무리 긴장이 돼도 이거는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제 파트예요. 아 잠시만요. 감독님 다시 테이프 돌려주세요. 이거 다리, 이거 다리, 이거 다리. 왜 그래? 안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여섯 명이 다 좀 이렇게 똑같이 맞췄으면 좋겠는데, 세 명, 아 뭐 이렇게 네 명은 맞히고 두 명은 좀 틀리고, 아, 적응을 예, 적응 못해서 점수를 만약에 이분들한테 준다면은 저도 한 9점. 네. 근데 노래를 너무 열심히 잘해. 아 노래를 잘하는 네. 노래로서 어필을 많이 했군요. 아우 전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좋아해요. 아 슈팅스타. 네. 아 이 부분에 NDC 8마디. 아 8마디가 담긴 거기기 때문에. 자 그럼 그때 꼭 집어주세요. 저희들이 너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NDC 그... 저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이에요. 어 지금 여자분이 예. 어 이 갓 참여 어 너무 좋아요. 어 지금 우리 NDC 눈이 번쩍 띄었어요 지금. 사실 이 신화의 안무가 여성분들이 하기는 좀 힘든 안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되게 의외로 다들 다 소화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많은 분들이. 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엔디군. 아 네. 아 이 마지막 마지막. 네 마지막 좀 아쉽네요. 아, 원래 이게 이렇게 춤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원래 딱 서 있어. 예. 네. 한 3초. 3초 정도. 마무리가 정말로 이게 깔끔하게 했으면 정말 만점을 줄 수 있었는데. 9.5. 9.5? 예. 5.5가 더블 아셨어요. 9.5. NDC는 헤이커먼팀에게 10점을 주셨고 슈팅스타 팀에게는 9.5. 9.5점을 주셨는데 네. 현장에서는 결과가 좀 바뀌었어요. 아. 슈팅스타 팀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 예. 글쎄, 뭐가 차이가 있었을까요? 마무리. 항상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무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네. 자, 오늘 뭐 저와 함께 해주신 NDC 모든 분야에서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 한번 잘하시고요.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디션 전쟁 배틀신화 여러분의 투표로 스타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죠? 그 주소, 우리 NDC라고 생각해주세요. 네, 투표는 www.cookplay.com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네. 시원하게 한번 배틀신화 외치고,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려움 없는 도전, 패트, 신화! 끝까지 들으시고. 아,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나요? 저 뭐, 왜,